포항시장 기념 산딸기 재배 단지에는 산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. 생식용 산딸기로는 전국 최대 산지지만 연작 피해도 나타나 대책이 시급합니다.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초여름 햇살 아래 탐스런 산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잘 익은 열매만 골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. 상온에서는 2, 3일 안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포장한 뒤 시중에 출하합니다. 무농약 건강식품으로도 인기를 모으면서 소매 가격이 1kg에 15,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%가량 올랐습니다. 당도는 뭐 예년에 비해서 절대 못지 않습니다. 못지 않고 품질도 수확량은 조금 적어도 품질도 참 뭐 좋은 편입니다. 예. 장기면의 산딸기 재배 면적은 80여 헥타르. 주정 등 가공용 품종이 대부분인 전북 고창과는 달리 생식용으로는 전국 최대 산지입니다. 그러나 20년 이상 같은 흙에서 재배하다 보니 열매가 작아지고 나무가 말라 죽는 등 연작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객토 등 토양 개량이 시급하지만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농가 차원에서는 고령화가 돼 있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연작 피해 대책을 세우기 힘이 듭니다. 생식용 산딸기로는 전국 최대의 산지로 성장한 장기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.